하지도 않고 부담스럽지도 않아 잘 샀다고 생각한 허물허물한 부츠 컷이다 보니까 다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질도 이 올 실버에다가 이렇게 끈이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그런. 안녕. 오늘은 12월 달부터 최근까지 차곡차곡 사 모았던 하울 영상을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많이 구매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모아보니까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패션 관련된 하울 먼저 하고 뒤에서는 그 이외의 아이템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패션 아이템은요. 짠! 요겁니다. 판도라 핏 코듀로이 팬츠예요. 부츠컷 팬츠고 이걸 산 이유는 겨울이기도 하고 스페인 여행 갔을 때 블랙 기본 바지를 가져가려고 찾아보니까 마땅히 가져갈 블랙 바지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고르게 된 이유는 제가 부츠컷 바지를 입고 싶어가지고 부츠컷 바지에 검정 색깔 팬츠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게 리뷰를 보니까 되게 과하지도 않고 부담스럽지도 않은 부츠컷이라고 해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는데 딱 세미 부츠컷 느낌 정도거든요.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다리도 길어 보이고 그리고 기장감이 제가 발목으로 잘리는 부츠컷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좀 길게 떨어지는 부츠컷이어서 다리가 되게 길어 보이고 슬림해 보이고 부츠컷이 뭔가 몸매를 좀 굴곡지게 좀 좋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핏이라고 생각해서 부츠컷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게 딱 적당히 핏되면서 그렇다고 막 너무 타이트한 핏이 아니어서 부담스럽지 않게 입기 좋아가지고 완전 만족하는 바지입니다. 스페인 가서도 엄청 잘 입었고 사실 이게 코듀로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초봄까지는 입어도 되는 그런 재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부터 해서 초봄까지 완전 잘 입을 그런 바지입니다. 이 가격이 제가 쿠폰을 먹여가지고 3만원 후반대 정도에 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진짜 가격 대비 완전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판도라핏 바지가 한 가지 더 있거든요. 근데 판도라핏 바지의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바지들보다 허리가 한 1, 2cm 정도 작게 나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엉덩이나 이 길이감에 비해서 허리가 좀 작게 나온 편이에요. 실측 사이즈를 보고 구매하면 그 실측 사이즈보다는 조금 작은 감이 느껴지는 사이즈 감입니다. 이것도 29cm에서 구매를 했는데 29cm에서도 되게 상위권에 랭킹돼 있더라고요. 부츠컷 상위권에. 왜 많이 구매하는지 알 것 같아서 추천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도 하이 제품이에요. 왜냐면은 요 부츠컷 바지입니다. 요거는 제가 어떻게 구매하게 됐냐면 스페인 여행 갔는데 제가 스페인 되게 따뜻한 줄 알고 얇게 가지고 간 거예요, 옷들을. 그래가지고 반바지를 입고 갔는데 너무 추워서 긴 바지가 필요하다라고 느껴져가지고 긴 바지를 사러 급하게 샀던 그런 바지인데 입어보지도 않고 제가 사이즈를 EU 사이즈 36 사이즈를 샀는데 제가 평소에 27 사이즈를 거의 입어요. 27 사이즈를 입는데 그냥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38이랑 36 사이즈가 있었어요. 근데 38 사이즈는 너무 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36 사이즈를 샀는데 저한테는 완전 딱 맞는? 배에 힘주고서는 짬궈야 되는 그 정도의 사이즈 감이긴 하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빳빳해 보여도 입으면은 신축감이 있는 그런 바지예요. 28 사이즈를 샀으면은 더 편하게 맞을 수 있는? 근데 38 사이즈를 안 사길 잘했다고 생각한 이유는 38 사이즈가 36 사이즈보다 총장 길이가 길어요. 근데 이게 딱 26 사이즈를 사니까 약간 끌리는 그런 기장감이거든요. 끌릴 듯 말 듯한 기장감이나 아니면 약간 땅에 끌리는 그런 기장감이 다리를 더 길어 보이게 하고 다리 라인을 더 슬림해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제가 완전 잘 샀다고 생각한 입어보지도 않았는데 딱 잘 샀다고 생각한 그런 아이템입니다. 마시보토띠가 생각보다 바지 맛집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런 바지예요. 가감질도 깔끔하고 뭐 제가 이걸 실을 정리하거나 이런 적은 없거든요. 근데 여기 뒷부분에 벨트 들어가 있는 부분 있죠. 여기가 약간 이렇게 뜯어져 있어. 우리나라보다는 스페인 가격이 30% 정도 저렴해서 제가 생각할 땐 가격 대비 잘 샀다. 스페인 여행을 만약 가신다 계획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마시모토띠 가가지고 바지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좀 길게 나오긴 했어요. 유럽 제품이다 보니까. 근데 수선해서 입을 만한 그런 가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6 사이즈 이하를 구매를 하신다고 하셨을 때 못 입을 정도로 길지 않은 그런 길이어가지고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했고 딱 달라붙고 타이트한 그런 느낌이 아니어서 저는 더 괜찮았거든요. 다리가 두꺼워 보이고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말라 보여요. 길어 보이고 그런 바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제품도 마시모토띠 제품인데요. 그냥 니트 티셔츠 제품입니다. 스페인 갔을 때 저 마시모토띠 바지를 사면서 이
이너티도 좀 모자라가지고 이너티 사자 브이넥으로 해서 요거를 그냥 구매했던 그런 제품이에요. 그냥 매장 맨 앞에 있었던 제품이거든요. 후들후들하고 니트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이트도 들어가서 가격을 봤는데 우리나라 마시모뚜띠에서 파는 그런 가격이라면 저는 안살것 같긴 한데 스페인에서는 되게 저렴하게 구매를 했어요. 한 3, 4만 원더 저렴하게 구매한 것 같거든요. 그 정도 가격이라면 좀 괜찮다. 브이넥이 깊게 파였어요. 깊게 파여가지고 답답하지도 않고 이것도 봄까지 되게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이너티라고 생각하고 봄에는 얘만 단독으로 입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이너티라고 생각했고요. 하나도 까칠까칠하지 않고 제가 되게 좀 예민한 편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부드럽고 되게 가벼운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잘 입고 있습니다. 근데 안 좋은 점이 주름이 좀잘 간다는 점? 지금도 주름을 펴줬는데도 약간 조금 이렇게 주름이 가 있죠? 근데 요거는 입으면 그렇게 티가 안 나긴 하는데 그래도 주름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 점이 좀 아쉽다. 스페인에서 샀을 때그 가격대면 그 정도면 만족한다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아디다스 벨벳 재질의 트레이닝 제품입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요즘에 편안한 옷 위주로 구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편안한 바지가 별로 없어서 어떤 걸 구매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몸매가 좀 이뻐 보이는 트레이닝 팬츠를 찾고 있었는데 때마침 요게 있는 거예요. 근데 재질도 벨벳이고 뭔가 특이하잖아요. 로우라이즈여가지고 골반이 커 보이는 그런 옷이거든요. 핏대에 맞는 그런 부츠컷이고 고민이었던 게 모델분이 입으셨을 때 약간 발목으로 잘리는 그런 기장감인데 다리가 짧아 보이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각이 잡혀 있는 그런 부츠컷이 아니어서 흐물흐물한 부츠컷이다 보니까 다리가 그렇게 짧아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더 날씬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잘 입고 있는 그런 바지고 유니크한 그런 바지라고 생각해서 구매를 했는데 쿠폰 먹이고 하면은 생각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렴하게 잘 샀던 그런 제품입니다. 완전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뭐냐면요. 요 후드티예요. 슈프림 후드티. 그 스페인 여행 갔을 때, 공항 갔을 때도 요 제품을 입었었는데 몇주 전에 압구정을 놀러 갔다가 슈프림 매장을 가게 됐어요. 저는 사실 슈프림이라는 브랜드를 그렇게 막 선호하는 그런 브랜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가서 요 후드티가 이번에 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질도 잘 나오고 핏도 귀엽게 나왔다고 해서 입어봤는데 핏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질도 입어봤을 때 되게 탄탄하고 기모도 약간 짱짱하게 들어가 있어서 겨울에 되게 따뜻하게 입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냥 구매해온 그런 제품입니다. 저는 S 사이즈를 구매했는데 원래는 M 사이즈를 구매를 하고 싶었어요. M 사이즈가 다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컬러가 검정 색깔, 그레이 색깔, 그다음 카키 색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 카키 색깔을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더 괜찮다고 추천을 해줘가지고 이 그레이 색상을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검정이랑 그레이는 S 사이즈만 남았다라고 해서 고민을 엄청 하다가 그냥 이 S 사이즈를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 이것도 충분히 좀 넉넉한 여성분들한테는 충분히 넉넉한 그런 사이즈감이긴 해요. 이 원래 슈프림 후드들보다 좀더 짧게 나온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엉덩이를 가리지 않아요. 애매한 루즈핏을 되게 선호하지 않거든요. 조금 더 길고 이폭 똑같은 폭이었다라고 하면 좀 애매하게 큰 루즈핏이었을 것 같아서 덩치가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얘는 뭔가 적당히 길이도 짧고 재질도 탄탄하고 해가지고 좀 큰맘 먹고 구매를 했습니다. 후드티 치고는 좀 금액이 나가는 편이긴 해요. 전 후드티를 진짜 이렇게 큰돈 주고 산 적이 없는데 그냥 이번에 한번 오래 입을 후드티 사보자라는 생각으로 요걸 샀는데 완전 만족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리오더가 몇번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리오더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압구정에 놀러 갈 일이 있다 하시면은 슈프림 매장 들려가지고 한번 요 후드티가 있으면 한번 착장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신발인데요. 흑경의 메리제인 실버 컬러의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실버 컬러의 신발을 하나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쿠에른이라는 브랜드에 가가지고 요 실버 컬러 메리제인이 있길래 한번 신어봤는데 그것도 편하고 이뻤는데 그게 뭔가 요 앞코라고 했나? 요 앞에가 좀 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아쉬워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제가 흑경의 하문이라는 제품을 하늘 색깔을 구매를 해가지고 엄청 잘 신었어요. 뒤 발끝 까지는 것도 없고 되게 편해가지고 되게 잘 신었는데 브랜드를 들어가 봤는데 실버 제품이 있더라고요. 하모니라는 제품에도 실버 제품이 있었는데 제가 이걸 산 이유는 올 실버에다가 이렇게 끈이 있는? 근데 저는 이렇게 끈이 있는 제품도 귀엽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구매를 했는데 완전 받아보고 만족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하모니 제품이랑 비교를 해드리자면 사이즈감이 하모니 제품보다는 조금
조금 더 작은 느낌이 들어요. 37 사이즈를 샀거든요. 컨버스를 235 사이즈를 신고 나이키 포스를 230을 신고 아디다스 슈퍼스타 230 이렇게 신거든요. 37 사이즈를 구매를 했는데 흑경 37 사이즈는 요거보다는 좀 더 널널한 느낌이었어요. 좀 두꺼운 양말을 신고 신어도 신을 수 있겠다. 타이트한 느낌이 드는 그런 사이즈감입니다. 2024년에도 실버가 계속 유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트렌디한 느낌을 주면서 신을 수 있을 것 같고 실버가 은근 여기저기 다 잘 어울리는 컬러거든요. 지금 요 노랑 색깔이랑도 잘 어울리고 활용도가 진짜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요거를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양말 제품인데요. 귀엽지 않나요? 요 노란 비비안 웨스트우드 양말입니다. 신촌 현대백화점에 갔는데 4층인가? 5층에 빈티지 샵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빈티지 샵에서 구경을 하다가 그걸 발견하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색상도 그렇고 여기 비비안 웨스트우드 이렇게 심볼이 들어가 있는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구매하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어요. 이게 15,000원 주고 구매를 했거든요. 옐로우 컬러여서 좀 빈티지한 그런 무드가 느껴지는 그런 양말이거든요. 니트랑 코디할 때도 이쁠 것 같아서 구매를 하게 됐고 길이감은 그렇게 길지 않은 길이감이에요. 바지랑 입었을 때도 약간 앉았을 때 은근 슬쩍 보이는 요 심볼이 너무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잘 늘어나지 않는 그런 재질이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잘 구매한 소소한 소비템이었습니다. 다음은 안경 제품입니다. 요 안경인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케이스도 되게 이쁘지 않나요? 틴 케이스 같은 느낌의 케이스에서 주는데 이렇게 쓰는 제품이에요. 요거는 아이반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눈이 나빠서 집에 있을 때랑 제가 원래 회사를 다닐 때는 야근을 되게 많이 하는 직종이다 보니까 안경을 되게 자주 썼어요. 고등학교 때 구매했던 제품이었던 것 같은데 무거웠어요. 그래서 무거운 제품이다 보니까 계속 코가 눌리고 하면은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특히나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안경 쓰는 시간이 되게 긴데 그 안경 시간이 되게 기니까 그 코와 눌림이랑 머리 아픔이 더 심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요 안경을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태원 블링크라는 안경점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가격이 나가요. 좀 비싸긴 한데 제가 이걸 산 이유가 나이 들어서까지 30, 40대 될 때까지도 쓸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디자인이어가지고 볼 수 있는 알을 했는데도 되게 가벼워서 오랫동안 착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안경을 그 돈 주고 구매를 해야 되나?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구매할 가치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안경은 뭔가 저한테는 하나의 눈이기 때문에 제 몸 중에 하나인데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런 느낌이어서 완전 잘 산 하울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제가 선물로 받은 제품인데요. 스탠리 텀블러 제품입니다. 제가 이 스탠리 텀블러 제품을 선물 받았는데 원래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스타벅스 텀블러를 사용을 했어요. 얼음이 되게 빨리 녹고 뭔가 음료가 더 맛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텀블러 치고 제 생각에는 가격이 되게 비싼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서 못 사고 있다가 선물을 받게 됐는데 완전 만족 100%인 그런 제품이에요. 800ml가 넘는 그런 용량인데 한 번에 물을 많이 떠가지고 컴퓨터 옆에 와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번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줄어든 그런 제품이고 그리고 얼음 같은 거 넣었을 때도 얼음이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이게 한 반나절 정도까지는 뜨겁게 유지를 시켜주는 그런 느낌이어서 정말 괜찮고 손잡이가 있어서 먹기도 편하고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제가 스타벅스 텀블러를 사용할 때는 손잡이가 없다 보니까 들고 다닐 때 되게 많이 놓쳤거든요. 이거는 들고 다닐 때 놓칠 일이 없어서 진짜 잘 쓰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면세점에서 산 제품 세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제품은 간이 헤어끈 제품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해도 되는 그런 제품인데 검정 색깔 슈슈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잘 쓰고 있어서 다른 컬러의 헤어끈을 구매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신라면세점에서 구매했는데 신라면세점에 이 간이 머리끈이 있는 거예요. 원래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2만원 초반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 원래는 4만원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존재감이 은근 있으면서 뭔가 허전한 룩에 요거 포인트 되게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사랑스럽거나 특별한 룩에도 해주면 좋은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완전 만족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새틴 재질 같이 이렇게 반짝반짝한 그런 재질을 구매를 했는데 특별하고 유니크한 느낌이어서 은은하고 신비로운 그런 색깔이어서 완전 만족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면세점 쇼핑을 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요 간이 헤어끈 한번 찾아보시고 디자인도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거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 제품은 짠 틴트 제품입니다. 베네피트 스플래시 틴트인데 요거를 제가 구매를 했어요. 전 원래 차차 틴트를 되게 잘 사용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차차 틴트를 다 사용하고 나서 몇 년간 구매를 안 했었는데 제가 요런 코랄 컬러의 틴트가 없어서 코랄 컬러의 틴트를 하나 구매를 하고 싶다. 쌩얼에 발라도 괜찮은 그런 찾아보다가 베네피트에서 새로운 틴트가 나왔다라고 해서 얘를 구매를 하게 됐는데 그리고 촉촉한 틴트가 나왔다고 해서 구매를 하게 됐어요. 요즘에 촉촉한 틴트에 좀 빠져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우선 만족감을 말씀드리면 100점 만점에 한 75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촉촉해 보이는 그런 재질감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좀 더 건조한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컬러가 차차 틴트랑 비슷한 컬러라는 리뷰를 보고 구매를 했는데 차차 틴트랑 완전 달라요. 차차 틴트가 조금 더 주황빛이 도는 그런 느낌이라면 완전 좀 분홍빛이, 형광분홍빛이 도는 그런 느낌이어서 차차 틴트랑은 색깔이 좀 다르고 색깔이 생각보다 차차 틴트보다 좀 더 진해서 좀 연하게 발라야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27,000원? 그 정도? 20,000원 후반대에 구매한 제품이기 때문에 원래 가격보다 한 10,000원 정도 저렴하게 구매해서 그냥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구매한 제품을 보여드리면 메중 마르지엘라 바디로션 제품입니다. 제가 이거를 구매한 이유는 제가 바디로션은 필로소피라는 브랜드의 바디로션을 쭉 써왔어요. 거의 한 근 10년간 써왔는데 이번에 바디로션이 뚝 떨어진 거예요. 진짜 하필 딱 해외여행 갈 때 필로소피를 사려고 바디로션을 막 구경을 했는데 요게 눈에 띄어가지고 메중 마르지엘라에서도 바디로션이 나오는구나. 전 몰랐거든요. 향수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오는구나 하고서는 요걸 구매를 해봤습니다. 레이지 선데이 모닝이라는 향이에요. 근데 향수를 구매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구매를 안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향수도 다 못 써서 굳이 향수를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어서 바디로션으로 써도 괜찮겠다. 그리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향을 바디로션으로 쓰는 걸 더 좋아해요. 뭔가 더 밀키하고 좀 더 파우더리하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서 바디로션으로 쓰는 걸 좋아하는데 이것도 레이디 선데이 모닝의 그 향에서 똑같은 상쾌한 향에서 좀 더 파우더리하고 밀키한 향이 좀 섞여있는 그런 향이어서 샤워하고 나와서 바르면 진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향입니다. 재질은 뽀득한 그런 크림, 바디 크림 느낌은 아니고 딱 로션 재질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바디로션이 끈적거리는 거 너무 싫고 이렇게 답답한 거 싫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잘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답답한 거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바디로션은 뭔가 향이 되게 중요한 게 자기 전에 샤워하고 얘를 바르고 잠옷을 딱 입으면 요 향이 잠옷에 스며드는 그런 느낌을 되게 좋아해요. 딱 깔끔하면서 마음 릴렉싱 되는 그런 향이어서 완전 만족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겨울에 구매한 겨울 하울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사실 제가 가방을 하나를 구매를 했는데 지금 그 가방이 아직 안 와가지고 소개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그 가방 영상은 다음 영상으로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그것도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오늘 영상도 정말 정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